우선 건강하면 이 사업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강하게 발달된 사람들은 끈기라든지, 자신의 책임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수성선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선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선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생명선이 있습니다. 요두 가지를 보는 것이 가장 건강,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볼수 있는 것인데, 생명선을 보게 될 경우에는 우선 소화기, 내장 기능, 음식물 같은 거, 물질적인 것을 입에 넣었을 때, 모든 배출 기능까지 보는 것이 이제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생명선에서 가장 먼저 이상 증세가 발달이 되면, 그 다음에 전달되는 곳이 바로 이 수성선이라는 이 노력선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노력선까지 같이 봐줬을 때는 이제 신경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뼈 건강이라든지 뭐 그러한 자율신경계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우선 목표는 여기 생명선을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생명선만 우선 잘 본다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선천적인 건강이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생명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선이 우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지의 중간으로 여기 기점을 두게 됩니다. 이 기점을 두고서 생명선이 요렇게 여기 기점을 다 요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이 오장육부가 좀 건강하고 선천적으로 먹는 것에 좀 타고났다고 해야 될까요? 소화 기능도 좋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벗어나면 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활동성도 강하고 육체적 건강을 타고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게 이렇게 반경이 이렇게 짧게 도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짧게 돌면 또 짧게 돌수록 내성적인 성향이 강해지는데요. 내성적인 성격이죠. 활동성보다는 좀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 이제 위장 기능이라든지 모든 장 기능이 선천적으로 좀 약한 분들이 많아요. 장 운동도 잘안 되고, 소화불량도 좀 많고,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검지와 중지, 그리고 엄지와, 요렇게 사이를 딱 나눴을 때, 요기 부위로 요렇게 나타나는 선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 안쪽으로 요렇게. 이 선이 요렇게 나타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두뇌선이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두뇌선이 있습니다. 두뇌선까지 요렇게 쭉쭉 끊고 나오는 선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이렇게 장애선인데요. 요게 이렇게 끊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위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장 기능. 식물도 많이 넘어오고 소화 기능도 잘 약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위염 막 이런 것이 좀 위쪽에 관련된 기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운동량도 잘안 좋고 그래서 생명선도 이렇게 반경이 짧게 돌고 있는데 이러한 선이 강하게 나타나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위 검사 같은 걸좀잘 받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명선이 있는데 요 아래쪽으로 요렇게 수술 모양으로 요렇게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나요? 네. 요렇게 내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굵지 않고 얇은 선으로 이렇게 수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땐 여기 기점이 보통 50을 넘어가는 기점이거든요. 요 기점으로 보통 이렇게 수술 모양들이 나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성분이라든지 남성분 모두가 보통 여성분에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성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노년기, 이제 갱년기라든지 폐경기, 그리고 뭐,
이제 방광, 이 비뇨기 계통에 약해지면서 이러한 선들이 많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된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선이 이렇게 생명선이 있고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생명선의 확장입니다. 확장. 요게 생명선의 지선이 이렇게 나오게 월구 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게 건강 이상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열정이 너무 강해서 막 사방팔방 뛰어다닌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객사 타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월구 쪽으로 가는 건 좋지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도는 분들은 건강보다는 우선적으로 내 생명의 확장형이다라고도 볼수 있고, 내 삶의 터전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내 삶의 구축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런 선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명선이 있으면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하게 잔선처럼 이렇게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건강에 이50 넘어가면서 좀 쇠퇴하는 모습, 그런 모습, 면역력이 떨어지는 모습,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